예청해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하답이 반갑습니다. 먼저 각 지역에서 우리 부산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K컬처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 문학이 한강 작가 선생님으로 하여금 위상이 엄청 높아졌고 부산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으로 그냥 굉장히 무뚝 섰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재 회장님이 이 무린협회를 맡고 난 뒤에는 모든 행사에 보면 이런 작품이 좀 빽빽하게 걸릴 정도로 좀 촌스러울 정도로 많이 걸립니다. 그만큼 회원들이 참여율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것도 고무적이고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이제 문학에 대한 어떤 관심에서 한강 작가가 나오듯이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또 누군가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학이 얼마나 존재감이 이제 대단하냐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니까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작품 만들어 주시고 전국 지역에서도 부산에 자주 오셔서 소통과 교류를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자주 오시고 저희들이 이제 조금 이 장소가 좀 협소하고 모양이 좀 잘못 생겨가지고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여기에 아니면 시에서 원조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여러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더욱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문학의 문인협회가 날로 발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아까 최우 고모님은 잠시 인사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변종환 고모님 인사를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협회 회장님은 1층 1시에 이제 개막식 할 때 각 협회 회원님들도 소개를 올릴 거고 인사 말씀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 광역시 문인협회 제16대 회장 변종환입니다. 제가 제 시장에 들어서 쭉 훑어보니까 세월이라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람이라 세월이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잎새를 흔들고 지나가는 것 보면 바람이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문화 교류 전 처음 개최하고 시작할 때가 제 1회를 제가 했습니다. 꼭 10년 전, 11년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국제문화교류제라 해서 한중일 세 나라 시인들 작품을 받아서 전시를 하고 했는데 사실 그 번역비가 들고 또 그 작품은 걸리지만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1회로 해서 지역문화교류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른 걸 또 느낄 수 있었고 저는 오늘 여러 가지 느낌이 많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항상 우리 예총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우리 문협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오수연 이사장님과 우리 이성래 이사장님에게 크게 박수,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예, 이어서 우리 잠시만 우리 최장락 미술협회 이사장님은 너무 큰 행사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 백석호에서 미술대전도 치르죠. 지금 미술대전도 전국적도 규모로 합니다. 우리 한 말씀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 미술협회 이사장 최장락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이렇게 문인님들이 모시고 행사하는 아주 뜻깊은 행사에 그래도 축하드리고 우리 저 한강 작가가 이렇게 노벨 문학상 탄 그런 기운을 받아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다 그 노벨 예총에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하답이 반갑습니다. 먼저 각 지역에서 우리 부산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K컬처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 문학이 한강 작가 선생님으로 하여금 위상이 엄청 높아졌고 부산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으로 그냥 굉장히 우뚝 섰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례 회장님이 이 무린협회를 맡고 난 뒤에는 모든 행사에 보면 이런 작품이 좀 빽빽하게 걸릴 정도로 좀 촌스러울 정도로 많이 걸립니다. 그만큼 회원들이 참여율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것도 고무적이고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이제 문학에 대한 어떤 관심에서 한강 작가가 나오듯이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또 누군가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학이 얼마나 존재감이 이제 대단하냐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니까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작품 만들어 주시고 전국 지역에서도 부산에 자주 오셔서 소통과 교류를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자주 오시고 저희들이 이제 조금 이 장소가 좀 협소하고 모양이 좀 잘못 생겨가지고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여기에 아니면 시에서 원조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여러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더욱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문학의 문인협회가 날로 발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아까 최은구 고모님은 잠시 인사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변종환 고모님 인사를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협회 회장님은 1층 1시에 이제 개막식 할 때 각 협회 회원님들도 소개를 올릴 거고 인사 말씀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 광역시 문인협회 제16대 회장 변종환입니다. 제가 제 신장에 들어서 조교를 훑어보니까 세월이라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람이나 세월이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잎새를 흔들고 지나가는 보면 바람이 그런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문화 교류 전 처음 개최하고 시작할 때가 제 1회를 제가 했습니다. 꼭 10년 전, 11년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국제문화교류제라 해서 한중일, 세 나라 시인들 작품을 받아서 전시를 하고 했는데 사실 그 번역비가 들고 또 그 작품은 걸리지만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1회로 해서 지역문화교류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른 걸 또 느낄 수 있었고 저는 오늘 여러 가지 느낌이 많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항상 우리 예총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우리 문협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오수연 이사장님과 우리 이성래 이사장님에게 크게 박수,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예, 이어서 우리 잠시만 우리 최장락 미술협회 이사장님은 너무 큰 행사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 백석호에서 미술대전도 치르죠. 지금 미술대전도 전국적도 규모로 합니다. 우리 한 말씀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미술협회 이사장 최장락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이렇게 문인님들이 모시고 행사한 아주 뜻깊은 행사에 그래도 축하드리고 우리 저 한강 작가가 이렇게 노벨문학상 탄 그런 기운을 받아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다 그 노벨